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막바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임시주택이 모두 보급되고 성금도 추가로 나눠질 예정이지만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이용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산불이 난 이후 정부와 강원도는 최우선적으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 658세대 1,500여 명에게 임시주택이 제공됐고 아직 입주하지 못한 이재민들에게는 이달 안에 조립주택이 모두 제공됩니다. 피해 주택 416동과 부속 건물 247동에 지금까지 171억 원이 지원됐고 지방비 155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 본격적인 복구가 곧 이루어집니다. 주택 복구 지원은 정부 지원과 성금 그리고 도와 시군의 추가 지원으로 복구 비용의 70%까지 지원하여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성금 561억 원 가운데 270억 원은 사망자 유족 위로금과 긴급 생계비, 중소상공인 생활자금으로 우선 지급됐습니다. 성금 잔액 292억 원도 이달 안에 전액 배분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292억 원에 대해서는 주택 피해 이재민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7월 중순까지 배분될 예정입니다. 영농 지원 분야에서는 재해 최초로 소형 농기계 구입비 32억 원이 지원되고 산림 피해 지역은 이달까지 응급 복구를 마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한전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뭐 크게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다만 이제 그 아쉽지만 그 강원도라도 나서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산불 이재민들은 한전과의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난관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